경산북도가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한다는 관행이 도청 이전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도의 예결 위에서 남영숙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출석 편의를 위해 경북도청의 주요 업무를 경북 밖에서 진행하는 것은 도청 이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도청에서 회의를 열면 대구 등에서 거주하는 위원들의 참석률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가급적 도청에서 회의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